현배TV 1인 미디어 오늘은 빙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러 이렇게 왔습니다. 삼촌. 예. 아 지금 빙떡 만들고 계신 거죠? 제가 빙떡을 예.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예. 먹어봤어. 네, 맛이 없어. 제가 예. 먹어보겠습니다. 예. 이거 먹으면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무수가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. 네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예. 맛좋지 꽝사? 맛좋지야? 네 맛있네요 이게. 파마농 무수에 네. 파마농도 넣고 다 헌 거보다 썰만. 썰만 그냥 건정이야. 이거 소쿠리는 식혀 물 싹 빠져. 그냥 파마농 넣고 깨끗이 넣고 양념랑 묻혀서 빙떡 저 소발이 되는 걸 알아봤지 이것이. 삼촌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만드는 방법을. 예. 근데 제가 좀 잘 약간 잘 몰라 제주어를 잘 몰라갖고 네.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네. 그래갖고 오늘은 네. 빙떡 만드는 요 체험보다 네. 제주어를 배우는 그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아 제주어를 네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빙떡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빙떡으로 만든 노래가 있더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. 볶음 이따 만나게 마시. 조금 이따 만나게 마시. 논비 좀질게 썰어 술망. 논비 좀질게 썰어 술망. 무슨 말인가요? 물을 채 썰어가지고. 아 논비가 뭐예요? 예, 논비가 뭔지 아. 물을 채 썰어가지고. 좀질게. 예. 썰어? 우리 소띠랑 쌀만 논비 좀질게 썰어 솔만 패마농이요 꾀꼬루 남석어 패마농이요 꾀소고 패마농이 뭐예요? 패마농 이거 하얀 이거 파란 거예요 파란 거 아, 쪽파 쪽파가 패마농 아 패마농이요 우리 제주말로 패마농 그다음에 꾀소금형 패마농형 꽝 이렇게 묻힌 게 제주말로 이런 석광 이렇게 석광 패마농이요 꾀꼬루낭석광 모멀고루푸렁 얄룩게 지정 구털에 낭물민 빙떡이 주게 모멀고루가 뭔 모멀 메밀가루 아 메밀가루 푸렁 예. 얄룩게가 뭐 얄룩게 얇게 얇게 얄룩게라고 하는 거죠? 얇게 지정 구털에 낭물민 이거는 무슨 구털에? 이래 랑 이렇게 랑 이렇게 머름 쓰기 이렇게 쭉 하게 아, 놔 말면 쭉 그 위에 놓고 말면 이 우트레 랑 멀면은 이렇게 빙떡이 됩니다 아, 이 말입니다 빙떡이 주게 예 빙떡이 제게 몸을 고루꾸러 얄롭게 지정 그 털에 랑 멀민 빙떡이 주게 논비 좀질게 썰어 솔만 대마농이여 꾀꼬루 낭석광 몸을 고루 풀어 얄롭게 지정 그 털에 낭물민 빙떡이 주게 빙떡 먹으래 없어 논비 좀질게 썰어 솔만 대마농이여 꾀꼬루 몸을 고루푸랑 얄룩게 지정 그 털에 낭물민 빙떡이 주게 잘 됐습니다 아이고 맛있습니다